방지하기 위해 다음 달 5일 평양에 특별사절단이 파견됩니다. 지난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취소시켰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바뀔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가산동에서 대형 땅콩짐이 발생해 인근 아파트 주민 15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주민들은 열흘 전 집안 균열을 발견하고 구청에 신고했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수도권에 피해를 준 비구름대가 점차 남하하면서 충청에 이어 호남 지역에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6살 유치원생이 통학차를 타러 가다 급류에 휩쓸려 숨지는가 하면 70대 노인이 매몰됐다 구조됐습니다. 민주당과 통계청이 1년 사이 가계 동향 조사의 표본을 수차례 바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표본을 자주 바꾼 이유에 대해 알아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수 경제학자로 대통령 경제 자문기관을 이끌고 있는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는 김 부의장이 소득주도 성장 논쟁에 매몰되지 말 것을 문 대통령에게 전했다고 밝혔습니다.